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요셉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가 생겼는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 한 지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다른 지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이 대신 한 지파 한 지파에서 두 지파가 되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8장으로 올라가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의 것이라는 것이죠.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장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아들이 몇 명이건 관계없이 장자에게는 두 명의 몫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요셉은요 장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장자는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한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가 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한 지파 한 지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오늘 본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는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합쳐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그 경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성읍들이 가족을 따라서 나누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6장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쳐져 있는 땅입니다. 이 합쳐져 있는 땅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둘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그 유다 지파와 경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고 그 위쪽이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었고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에 얻은 므낫세 지파의 땅을 우리가 서므낫세 지파의 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봐야지 어디가 어딘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그 성읍성읍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냥 지도만 보면요. 그냥 가운데 땅을 주셨네라고 생각되지만 가나안이라고 약속하신 땅의 가장 중심부를 바로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어떤 농산물을 재배한다 할지라도 아주 풍성하게 재배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 갈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갈렙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은 500년도 더 된 그의 약속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반부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면 알아듣지도 못할 성읍의 이름들을 그것도 구약 성경에 계속 쓰는 이름도 아니고 옛날 이름들까지 들어가면서 그 이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저희 두 형제의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었던 책부터 시작해서 작은 노트, 저희가 받은 상장, 그리고 저희의 성적표 그 사진들을 낱낱이 다 보관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뭐 갖고 계세요? 이런 것도 갖고 계세요? 이건 버리시지.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자녀의 그 모습들이 담겨있던 그 하나하나를 버릴 수 없어서 다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읍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약속 잃어버린 적 없다. 나는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 나는 하나도 놓친 적 없어. 이거의 증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15장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6장도 이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5장도 오늘 16장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좀 볼까요? 어제 15장의 맨 마지막 절인 6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오늘 16장의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가 너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없애라, 멸절시켜라, 그 땅에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선명한 명령이에요. 신명기 7장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는 거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느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뭐가 일어나죠?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십니다. 왜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시죠? 그 땅에 남겨진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500년이나 지난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어제 유다지파도 여부스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표현이 약간 달라요. 아주 약간 달라요. 유다 지파는요, 그 여부스에 거주하는 여부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운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다는요, 쫓아내지 못한 거고요,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지요? 그들의 생각에는 쫓아내고 진멸하는 것보다 남겨두어서 노동력으로 쓰는 것이, 종으로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에브라임은요, 자신이 배분받은 땅에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쓰는 것이 자기들에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혹시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들이 다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로 이 장면이 그들의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그 땅에 남게 된 가나안 족속들은 비록 그들의 종이었지만 그들에게, 에브라임에게 영향을 미쳐서 에브라임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야, 이게 훨씬 좋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재앙의 씨앗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야곱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열두 지파 중에 하나로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약속한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선지 야곱을 통해 축복하실 때 에브라임에게는 야곱의 오른손을 얹어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얹어서 그 에브라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축복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이 맞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장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하나님의 재앙, 우상숭배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되고 맙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부러 손까지 바꿔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와 심판의 아이콘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소유했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고도 얼마든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에브라임 땅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 그 가시 같은 가나안 족속이 재앙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죄지은 대상이었지만 그들 자체가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갈렙에게는요, 남겨진 헤브론이
갈렙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에게는 그 남겨진 가나안이 그들의 재앙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안목, 내 느낌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보여졌던 성경이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불순종 때문에 에브라임의 재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행했던 불순종은 조금 달라요. 그 전에 등장하는 아간이 행했던 불순종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아간은요, 불순종을 행하자마자 그 결과가 드러났어요. 행하자마자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행하자마자 어이구 잘못했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행한 불순종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남겨두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불순종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축복받고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자들도 하나님의 재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남겨진 족속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 같지 않은가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작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줬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겨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10절 말씀 붙잡고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모든 불순종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남겨진 불순종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라, 제거하라,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결정되어지고 떠나지고 쫓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그 에브라임의 하나님 잘못된 선택,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하나님 쫓아내어지는 떠나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떠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여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이 이 시대에 마땅한 방법이야 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떠나주는 은혜의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쪼개고 찔러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타협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 숨겨진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은밀하게 감춰진 것들 하나님 모두 떠나지는 내 역사함이 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비추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조금 지나고 나서 하지 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게 아니니까,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도 작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타협함 없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하나님 행하라면 행하고 하나님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곳까지 나가는 하나님 그 은혜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갈림길이 되어지고 그 작은 말씀이 우리의 복의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람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들이 결단되어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드려지는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